경북 경주 황우동 발효조와 제성기 등 장비를 갖추고 소규모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누룩의 모양과 향으로 발효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리와 멜론, 토마토 등 경주 지역 농산물을 접목해 당도와 산도 등을 측정하며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경주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체리 막걸리는 지난 7월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경주라는 매력적인 관광도시에서 체리라는 특산품을 활용해서 술을 빚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고요. 막걸리를 배우기 위해서 전국을 누볐고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판매처도 뚫어놨고요.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누비며 발품을 팔아 주류 전문 판매점 12곳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지역 농가와 상생, 지점 확대 등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래 재료들을 활용해서 지역 농가들과 공생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 제품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 창업 특구 사업을 통해 총 14개의 청년 창업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까지 경주시 한수원과 함께 30개의 청년 창업 점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주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